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 1월 18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4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대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외국인의 기관이나 좀 매도를 하는 모습 좀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2% 정도 하락을 했고, 코스닥 시장도 2% 정도 거의 뭐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변동성을 좀 확대를 하면서 낙폭을 좀 확대를 했어요.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두산중공업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재판에서 좀 승소를 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완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부분들에서 주가가 이 이평선이 살짝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조금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걱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유상증자를 했던 당시의 가격까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냐, 아니면 시장이 반등을 나와주지 못하고 좀 낙폭을 좀 보여주냐, 그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내일 22평선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더라고 하더라도 좀 이제 반등이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놔주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이평선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들,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좀 반등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두산 뭐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또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매도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찰실한 매물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터져준다라고 하면 비중은 조금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중 조절. 아니면은 뭐 난 여력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주가가 확 떨어지길 바라면서 이 부분. 자,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한 이 부분 여기. 여기에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보수적으로 우리 좀 보험적인 측면에서 가능성은 위로 올라가냐 올라간다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은 둘 다 열어두고 대응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인의 사태를 대비해서 가능성은 좀 열어두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이 나쁜 종목은 아니죠. 이제 실질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좀 언제 진행이 되느냐, 좀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이번 1분기 4분기 발표하고 1분기 발표를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4분기는 조금 무리가 있죠. 이때 좀 개선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기에. 근데 1분기랑 2분기에는 개선된 모습들을 좀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프라코 매각을 하는 게 재판도 이제 끝났고 재판도 끝났고 드래곤롱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지금 이제 1월 말에는 본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이제 퓨어셀도 지금 깔려있는 부분들이죠. 밑으로 깔려있는 부분들인데, 퓨어셀은 제가 따로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제 수소차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핵심 소재의 연료전지 또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 이로 인해서 두산 퓨어셀이 지금 외형 성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두산 중공업의 신사업 행보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산 퓨어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두산 퓨어셀은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맞선 이렇게 받으면서 현대차 그룹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전력 투구를 한다. 두산 퓨어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산업 본격화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퓨어셀의 지분 그런 부각이 추후에 좀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한 6개월, 8개월 정도 뒤에 봤을 때 퓨어셀의 지분 부각으로 해서 중공업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재무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순이익이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실적을 언제 발표하냐, 그 부채를 언제 상환을 하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2월, 3월, 3월 3월달이면 1분기니까 2분기에쯤에 1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나쁜 상황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자구안을 거의 이행을 다 완료했죠. 이제 완료했다고 봐야죠.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이랑 또 합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을 사태는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근데 일단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좀 실망을 주네, 실망을 시키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시장성 요인들로 인해서 오늘 그냥 뭐 단순히 우횡보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방면에서 지금 뭐 1월 20일에 바이든 정부도 들어오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뭐 그렇죠. 뭐 장기적인 관점이랑 단기적인 관점이랑은 조금 틀릴 수밖에 없죠.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치고 빠지면 뭐 수익 구간이 올 거라고는 봅니다. 바닥을 어디서 잡냐,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으니까, 살짝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해도, 빠진다라고 그래도 한 여기서 탑 팠다가 이렇게 좀 올라오는, 아랫고래 좀 달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으니까, 뭐 크게 뭐 염려는 하지 말자고요. 빠진다고 하면 이 정도, 크게 빠지는 거의 뭐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일단은 뭐 올라가면은 다행인 부분이니까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떨어지면은 이 부분에서 좀 리스크를 대응을 잡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자. 참고는 하고 있자. 자, 그런 부분들 대체적으로 오늘 사실 뭐 브리핑 드릴 게 많이 없네요. 자, 뭐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고요.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습니다, 애초에. 자, 시장성 요인들이랑 개별적인 요인들은 구별을 하셔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오시게 되시면 여기 라이브 깜빡깜빡 거리시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올게요. 저희가 매일매일 2020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들이 뭐 매일매일 수익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1월 15일에 금요일 그 리딩 게시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브리핑을 또 드리고요. 우리 9시 같아 되면은 알체라 현재가 36,100원, 1차 목표가 37,200원, 손절가 3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A스토리 현재가 41,200원의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2,400원, 손절가 39,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V원택 현재가 12,200원의 매수가, 1차 목표가 12,550원, 손절가 11,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알체라 1차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우리 차트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종목 수익 중이고 몇 종목 보유 중이다.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리면서 우리 시장 움직임들도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좀 하면서 우리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종목을 매매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안내 드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평균적인 수익률, 이렇게 저희 추천드렸던 내역들, 종목들 수익률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드리면서 도움이 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단기적으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종목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싶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